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하이퍼 쉐이드 그다음에 매터리얼 항목에 보게 되면 유틸리티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샘플러 인포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샘플러 인포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있는데 이 샘플러 인포의 유틸리티의 이 속성에 보게 되면 여기 페이싱 레티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샘플러 인포의 페이싱 레티오라고 하는 겁니다. 뭐이두 개의 오브젝트 적용돼 있고 적용이 안돼 있고의 차이인데요. 우선 이 경계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 이거는 적용돼 있어서 경계면이 이렇게 약간 꺼멓게 되고요. 얘는 뭐 빛을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의 색깔의 차이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돌려보게 되면요, 역시나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경계 부분을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빛의 방향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이뭐 간단히 설명하자라고 하면 샘플러 인포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의 방향에 이 오브젝트와의 그 경계면과의 어떤 수치값을 이용한 뭔가 효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사용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쉐이딩을 하나 만들어, 매트리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린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에다가 클릭을 해주고요. 매트리얼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틸리티에 샘플러 인포 여기 이제 이 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SA 샘플러 인포를 적어가지고 그리고 쉽게 찾게끔 해놨습니다. 샘플러 인포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샘플러 인포에 페이싱 레티오 지금 이 커넥션 에디터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아웃풋 그다음에 인풋 들어가는 거 샘플러 인포에서 이 페이싱 레티오라고 하는 수치값이 인풋에 이 오브젝트 이 매터리얼에 컬러 값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그림으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우선 샘플러 인포라고 하는 거는 샘플러 인포의 페이싱 레티오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하고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고요. 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하에 이 오브젝트와의 입사하는 각도에 따른 수치값입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이 오브젝트를 바라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카메라가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카메라하고 오브젝트하고 이렇게 입사하는 각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입사하는 각도가 90도 수직에 가까웠거나 수직에서 점점점 벌어지거나 이거의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입사하는 각도가 이 면과 입사하는 각도가 수직에 가까우면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점 이 경계면으로 가서 이게 입사하는 각도가 높아지게 되면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은 점점점점 값이 낮아지는 가운데 경계면에서부터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원의 경계 같은 경우는 원 스피어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 경계 부분에 항상 0의 값을 갖게 되고 가운데로 갈수록 1의 값을 갖게 되는 게이 페이싱 레티오의 샘플러 인포의 페이싱 레티오라고 하는 값입니다. 카메라가 바라보는 그 화면에 입각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바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멀어지게 되면 입사하는 각도가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가운데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뭔가 좀 바뀌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 입사하는 각도가 조금 여기 부분이 닿는 면이 많아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컬러 값이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RGB 이렇게 나뉘어져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페이싱 레티오라고 하는 거는 한 XYZ라고 하면 X 값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값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RGB 요거는 벡터라고 해서 세 가지의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뭐말 그대로 방향성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항목을 갖고 있는 컬러라고 하는 건 RGB라고 하는 세 개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직접 연결은 안 되고요. 세 개로 나뉘어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뭐 그게 좀 부족해요. 이렇게 연결하는 건 단순히 경계로 갈수록 0의 값, 가운데로 갈수록 1의 값, 이두 가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 만약 이 중간에 뭔가를 연결하게 되면, 얘를 내가 원하는 걸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쉐이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샘플러 인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번에는 컬러 값에서 램프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램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0에서부터 1의 범위까지 이렇게 검은색, 하얀색 이렇게 단계별로 색깔을 전환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조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핑 이건 좌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샘플 인포를 접목을 하게 되면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 이거는 뭐 어차피 연결하는 게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 창을 띄워주기 위해서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에 샘플러 인포, 샘플러 인포, 그 다음에 페이싱 레티오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UV 코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U쪽 방향과 V쪽 방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데이터 값인데요. 여기에 V 코드라고 하는 걸 연결해 줍니다. 왜 V 코드라고 연결해 주냐면, 여기 램프에 연결되어 있는 이 타입이 V 램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V 방향으로 얘가 이제 정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V 코드가 얘랑 맞춰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경계면부터 가운데까지 여기 있는 샘플러 인포의 색깔 값으로 대입이 되게 됩니다. 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샘플러 인포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시작이 0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대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0의 값이 여기로 가게 되고요. 1의 값이 여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부터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대입이 돼서 여기가 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검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른 색깔 입력해 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게이 샘플러 인포의 페이싱 레티오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는 이렇게 오브젝트 경계면과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어떤 효과를 내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죠. 이걸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그 중에 하나는 유리잔 같은 경우 이제 불투명도를 경계로 갈수록 불투명하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이 카툰 쉐이더를 좀 응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계 뭐 쉐이딩에 이제 뭐 오브젝트가 있는데 약간 이 경계면을 밝게 준다 라고 하던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이 샘플러 인프의 페이싱 레티오라고 하는 걸 연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다음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